더 왔어요. 부달주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안 따라할 걸 알지만 벌써 몇 번째나 울고먹고 있는 척척 학사의 비누 조각 생평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셔야 할 준비물은 450g의 무궁화 전보 비누와 다양한 사이즈의 조각도 세트, 30도 아트 나이프와 스케치를 그릴 유성 매직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이 면에는 얼굴의 정면을 그려줄 거고 요 옆면에는 얼굴의 옆면을 그려볼 거예요. 자, 여기가 정수리, 여기가 옆머리 뽕, 이렇게 기준점을 잡고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이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기가 턱의 끝부분이다. 여기가 목이 시작하는 부분이다. 얼굴에서는 코를 먼저 기준을 잡고 여기가 입이다, 눈은 여기다 하는 식으로 스케치를 완성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그리고 있는 거네요. 도움이 되지 않는 팁?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팁은 각각의 기준점을 연장해서 옆면에 표시를 한 후 드로잉을 그려줍니다. 만약 스케치가 틀렸다? 조각도로 파내고 다시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조각상은 서 있어야 되니까 맨 밑에는 요렇게 가이드라인을 미리 그려놓을게요. 그래서 최종 스케치는 요런 느낌이다. 이거 조각하실 분 지금 빨리 캡처 따세요. 자, 이제 30도 아트나이프를 꺼내서 여기 측면 여백 도련해 주도록 할게요. 자, 대신 이렇게 스케치는 침범하면 안 됩니다. 아, 근데 저 안쪽은 자르기 힘들어요. 하신다면 조각도로 쓱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입니다. 정면 딱대 스케치 먼저 해주시고 썸네일 각 재보고 다시 정면 외곽을 잘라냅니다. 정면 측면이 잘 잘렸어요. 좋아, 이제 조각도를 들고 반측면부터 조져줍니다. 자, 이때 기억해야 될 건 쫄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겁먹지 말고 그냥 반측면부터 팍팍 밀어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나 이거 너무 많이 밀어서 나중에 덩어리감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은 내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울퉁불퉁 국가대표가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이랑 비슷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반측면을 조져줘야 되냐면 이렇게 스케치가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까지 조져줘야 됩니다. 아, 근데 내가 왜 조져진 것 같냐? 개 힘들어. 자, 이제 울퉁불퉁한 면을 아트나이프로 정리해줍니다. 자, 그럼 이게 비포, 애프터. 우린 여태 동안 열심히 달걀을 만든 거예요. 달걀 위에 스케치를 다시 한번 올려주시고 아이컨택 한번 해줍니다. 그 다음 아트나이프를 가지고 스케치 면에 맞게 단차를 내줍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얼굴 형태가 나오는데요. 이제부터 여기 콧망울의 디테일 표현,
입술의 입체감, 턱과 볼살의 경계, 눈의 깊이감을 내준 후 스케치를 한 번 더 올려서 눈꺼풀을 만들고 애교살도 만들고 방에 있던 물티슈로 문질문질 해주면 피부가 매끄러워집니다. 이제 칼날 조각도를 준비해서 측두에 가조된 다음 살살 비누를 긁어주면 이렇게 머리카락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조각을 마치고 손 탁탁 털면서 좌측에 박수를 쳐주는 척 하면은 비너스 조각상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화장실에 두게 되면 누군가 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뭐 아무튼 제가 이걸 찍으면서 깨달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사실 이 비너스는 카메라빨을 엄청 잘 받는 편입니다. 실물은 이래 보여도 색감 조절, 구도 조절, 조명 조절 해주면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조각만큼 중요한 것은 촬영빨이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